겁재가 식신을 생해요. 자, 한번 해석해 보세요. 겁재가 식신을 생한다는 게 뭐예요? 이게 내 일이기도 하거든요. 남이 내 일을 해준다. 최고죠.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성 중에 하나예요. 부자가 되려면요, 남의 노동력을 내 것처럼 써야 돼요. 그게 핵심이에요. 나는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거죠. 시켜 몇 마디 시키면은 나보다 일을 더 잘해. 내 일인데 남이 나보다 내 일을 더 잘하는 거 있죠. 그게 겁재의 식신이에요. 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거고요. 내 쪽으로 확실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겁재들은 겁재한테는 이게 상관이거든요. 겁재한테는 자기는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은 동하게 돼요. 참여하게 되고. 그래서 타인을 움직이는 데는 최고예요. 그리고 겁재는 완전 생판 남이에요.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불특정 다수예요. 불특정 다수한테 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좋은 구조입니다. 그래서 남 잘 부린 사주가 부자예요. 결국에는 모든 부자 중에서 남을 잘 못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. 아니 아마존 뭐 이런 회사의 그 CEO 직원이 몇 명이냐고,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직원이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부자가 되는 거죠. 대기업들 다 그렇잖아요.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겁재들 다, 겁재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게 식신이지만 겁재 입장에서는 상관이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. 상관은 내 일이 아니에요, 그거는. 근데 제 목적에 있으니까 뭐 욕심내는 거죠. 돈 벌려고 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뭐 보면은 그냥 좋은 구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남 잘 시켜 먹는다, 타인을 부리는데 도가 텄다, 협상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. 알바생을 쓴다. 알바생이 뭐예요?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이런 구조는 알바생하고 트러블이 날 이유가 없어요. 그만큼 뭐 잘 챙겨주는 것도 있겠죠, 당연히. 그러면 겁재하고 상관이 돼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구조가 파급력이 가장 크고요. 영향력도 엄청납니다. 규모도 커요. 규모는 최소 전국에서 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. 궁에 따라서. 단순히 바꿔서 보면 겁재한테는 식신인데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여론을 집중하는 데는 탁월하고요. 그 사람의 속마음을 꺼내는 것도,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탁월해요.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가 겁재상관이에요.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개입이 돼서 다 바꿔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만약에 사기를 친다 그러면요,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게 될 거예요, 아마. 근데 내가 정치적으로 나서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거예요, 좋은 쪽으로. 왜냐면은 겁재한테는 이 상관이 식신이잖아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한 오픈마인드예요. 열려있어요. 다 전후좌우 360도 열려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안 좋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. 너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말 그대로 내 인생이 아니에요. 상관도 내 게 아닌데 겁재도 내 게 아니잖아요. 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인생에 개입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끌려 다닐 수 있어요.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려면요, 첫 번째는 일간이 강해야 돼요. 일간이 강해서 겁재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. 만약에 일간이 강하지 않고 겁재가 더 강하죠? 그러면은 이거는 끌려 다니는 사람이 돼요. 빵셔틀이 될 수도 있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빵셔틀도 유명한 빵셔틀 같은 거예요. 겁재 상관이니까. 남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남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나와 있는 거니까 막 내 소문을 내는 거예요. 여기는 어떤 걸 하더라도 소문나기 좋은 구조예요. 겁재 상관은. 그게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충분히. 물론 오행적인 것도 다 봐야죠. 그래서 겁재 자체가 이미 남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. 근데 겁재가 남인데 남을 인식하는, 다른 걸 인식하는 거고, 겁재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사주에 있죠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해의 폭이 넓겠어요. 그래서 정말 살인마들도 품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이런 구조는 그 종교적으로 가도 잘할 거예요, 아마.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.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인기가 많을 수 있고 전국구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. 네. 다른 사람의 속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자다.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사한다.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다 뭐라고요? 비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요. 비겁을 나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비견 겁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.